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대학 캠퍼스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입니다. 요즘이야 이제 대학에 가보면 참 조경도 아름답게 돼 있고 건물도 아름답고 잔디도 많고 그래요. 근데 초창기 대학이라는 것이 그저 뭐 시설이 그렇게 썩 좋질 않았습니다. 아주 열악했죠. 뭐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만 해도 교문도 없었고 교문이 또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옮겨지고 막 그랬습니다. 잔디락은 거의 없었어요. 휑하니 그냥 운동장 하나에다가 건물 딱 두 개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잔디도 심고 캠퍼스는 작지만 나무도 이제 울창해져 있고 그래요. 대개 대학 시설이 다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교직원들과 학생들 간에 이제 마찰이 벌어진 겁니다. 학생들이 자꾸 잔디를 가로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교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팻말도 놔보고 붙잡아 내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했는데 왜 가로지르느냐 하면 가로질러야 편하게 빨리 가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한참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강의실 쉬는 시간이 뭐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로질러 가면 금방 가니까 이걸로 매일 학교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학생들과 직원들 사이에 시끌시끌했어요. 이걸 이제 총장님이 하루는 창가에 서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교직원들을 불렀어요. 이리 와보라고. 그러지 말고 이 잔디밭 한가운데다가 학생들이 다니도록 아예 길을 만들어 주라고. 예? 그러면 별로 미관에도 손상이 안 가고 학생들도 편하고 교직원들도 머리 시끄러울 일 없고 한번 길을 내보라고. 그래서 잔디밭 한가운데다가 길을 쫙 내줬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관점의 틀을 조금만 바꾸면 편해질 또 시비가 줄어들 일들이 참 많죠. 이걸 틀의 효과라고 하는데 어느 랍비가 많은 이제 제자들을 늘 탈무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유난히 지구전 녀석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 탈무드를 읽으면서 담배를 펴도 됩니까? 안 돼, 이놈아! 야단을 맞고 돌아왔어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아이, 등신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기다려봐, 내가 가서 얘기할게. 선생님, 담배를 피면서도 탈무드는 읽어야죠? 그럼! 사실,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말의 묘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예도 들 수 있겠네요. 여대생이, 밤마다 술집을 나간다. 라는 말과, 술집 아가씨가 대학을 다닌다. 라는 말과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전자는 조금 망측시러워 보이고 후자는 기특해 보인단 말이죠.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보느냐는 이 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러 사람이 또 같은 연령층이 많은 교회의 공동체 생활은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또 시비가 이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짝만 조금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풀리지 않을 일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 오시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삼일교회라는 공동체를 부르신 것은
첫째는 땅 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훈련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향적이 되다 보니까 훈련과 목적을 향해 다름질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게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하모니와 조화와 또 교제의 측면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정확히 정삼각형으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때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듭시다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냥 해봤어요. 그냥 뭐 별 뜻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저녁까지 머무르는 교인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한 얘기를 한 마디씩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냥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 마디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아리마대는 요셉의 성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 출신 인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리마대를 이름으로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자, 봅시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은요. 예, 이때는 주일이 없었고 일요일. 예, 오늘 일요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식일 전날은 금요일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시간대별로 3시간 간격으로 성경 기자가 정확히 기술을 하고 있죠. 자, 아침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위에 쭉 가서 24절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몇입니까? 3시. 3시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유대력 시간은 오전 9시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3시간 후 33절 제 6시가 되면 몇입니까? 정오를 얘기해요. 12시. 온 땅에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이 가장 어둠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날씨가 변합니다. 기후가 변하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몇 시까지 계속됩니까? 또 3시간 후. 9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사실 이 3시 딱 정각은 아니겠지만 3시를 전후해서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숨을 거두세요. 자, 그러면 어림잡아 거의 분명한 시간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시간을 추정컨대 학자들은 오후 3시경으로 봅니다. 이게 정설이에요. 자, 이 시간을 머리에 염두에 두세요. 예수님은 대충 오후 몇 시에 운명하셨어요? 3시 운명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하루의 새로운 시작은 저녁 몇 시부터 시작됩니까? 6시입니다. 3시간 후죠? 예, 이제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3시부터 몇 시 사이에? 6시 사이에.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 때에, 저물 때, 이 저물 때라는 이 시간은 보통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쯤 운명하시고 바로 직후가 됩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이 당돌이라는 말은
좀 어감상 이렇게 적절한 번역은 아닌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그 뜻입니다.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쯤 우리가 숨을 고르고 사복음서에 걸쳐 이 아리마대 요셉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조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마가가 본대로 기술을 했지만 또 요한은 요한이 본대로 기술을 했고 마태는 마태가 본대로 기술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사건은 특이하게 사복음서의 기자가 다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가더라도 그 부분을 좀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우선 여기 용기를 내어 당돌이 빌라도 앞에 들어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뭘로 소개되어 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소개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마가는 놓치고 지나간 기록이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9장을 여세요. 여기 손으로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세요. 제가 좀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놀랍게도 아리마대가 누구의 제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인데 이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어떡하더니, 옛날 번역 성경에는 은휘하더니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죠? 옛날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은휘하다, 그것은 감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을 노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노출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사실 공회원이면 최고의 기득권 세력이죠. 만약에 온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반대하는 이 33살 먹은 청년의 제자라고 알려질 때 거기에서 따르는 불이익, 이것은 굉장한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손실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자기 신분을 아마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요한 기자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자, 또 한 군데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50절을 좀 보십시다. 50절. 50절 제가 좀 읽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마가복음에는 존귀한 자라, 요한복음도 존귀한 자라 되어 있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5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슬쩍 누가가 밝힙니다. 뭐에 대해서 밝히죠? 여러분, 한 사람을 사형 언도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사형 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 누가는 뭐라고 밝히고 있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애매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기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 자기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에는 자기 전 인생에 걸쳐
놔버려야 될 게 너무 크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이 용기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분명 5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죠. 마태복음 27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는 어떻게 기술을 했나?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여긴 또 뭘로 소개되어 있어요? 부자로 소개되어 있어요.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여기서도 제자라. 58절 시작. 네.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 요셉이란 인물의 캐릭터는 굉장히 묘한 캐릭터예요. 인간적으로 용기는 없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은 분명해서 사실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 사람의 행동에 반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곁에 태도를 바꾸었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죠? 백부장입니다. 그는 가이사에게만 할 수 있는 충성의 고백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제 막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어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호칭은 누구에게밖에 할 수 없는 호칭이라고요? 로마의 황제밖에 할 수 없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신비는 바로 이 유명한 백부장의 고백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오늘 오전에도 구원에는 몇 가지 시제가 있다고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완성될 미래 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완성이 되고 지불이 됐어요. 문제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건이 시간과 역사라는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과정 없이 영단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게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우리 각 개인 속에 또는 시대의 역사 속에 뭘 걸쳐서 나타나는 거죠? 시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랑이 완성의 그림을 가지고 오시는 그 시간까지 비록 우리 가는 길이 아니 도래하는 시간이 멀고 답답하고 두렵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묵묵히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서 우리가 길을 걷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안장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보통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례상 또 로마법상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는 최고 대우를 해야 공동묘지의 시체를 안장하는 일이거나 대부분 그냥 십자가에 걸어놓고 새들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 형벌 자체가 저주를 받은 형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신에 손을 대거나 그 형벌에 이런 요셉의 모습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니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의 죽음 이후의 모든 과정까지도 철저히 무엇이 응하는 삶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응하는 삶이었습니다. 제일 목사로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듣으면 선뜻 이해 안 갈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것은 평생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다가 자기 일 하다가 끝날까 제일 그게 두려워요. 아무리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다가 끝내면 그 사람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않고 보란듯 보이지 않을지라도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있으라 한 자리였고 명하신 일이었다면 그걸로 대성공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꽂혀져 있죠? 세상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일과 내용의 그 패턴의 경향에 우리가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이 뭘까요? 과연 성경적 형통이 뭘까요? 요셉을 따라다녔던 형통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해하는 형통과 개념 자체가 틀렸어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적으로 참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게 형통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 총리의 자리를 통해서 기근의 때에 만민에게 양식을 통해 먹여 살렸던 그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 눈 떴을 때 그게 진정한 요셉의 인생 속에 참된 형통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죽음 과정까지 하나하나 1.1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비껴난 적이 없습니다. 부자의 묘실에 그가 함께 묻힙니다. 여러분, 또 한 군데를 볼까요? 신명기 23장, 우리 자막을 보십시다. 21장, 자,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아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아니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대로 그 저주는 우리 몫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몫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한 소리 듣고 억울한 일 당해도 십자가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 맞죠? 십자가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자막을 보십시다. 3장. 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소망하셨으니 부르기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게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인간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뒤집어쓰고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복이에요. 십자가가 인생의 소망이고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 선교대원들이
가서 발걸음 닿는 곳마다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3.1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믿습니까?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우리 151장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151장 1절. 오늘 얼마나 길게 하려고 또 중간에 노래까지 하나. 길게 안 합니다. 대충 한 시간 정도. 151장 1절만 한번 같이 만왕의 왕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늘으로도 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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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살짝 감추어진 아리마대 요셉의 커플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다시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시작.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당당한 요구의 현장에 사실은 누가 함께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함께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정확히 세 번 등장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해요.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니고데모도 조금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이 계신 숙소를 녹화하게 되죠. 와서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격렬히 논란을 벌이는 자리에 뜬금없이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해요. 그 7장을 좀 한번 볼까요? 7장 51절. 니고데모는 세 번 나타나지만 그 세 번에 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5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기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이 바리새인들과 격렬한 논쟁의 현장에 슬그머니 예수님의 편을 들고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요구에 등장을 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될 듯 싶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태도를, 인생의 스타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용기라는 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용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용기를 갖고 싶고 용감해지고 싶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한국 어머니들은 사내 아이들을 키울 때 용감하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천성적으로 담이 큰 사람이 있어요. 분명. 근데 대개가 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밑에 깔고 살아요. 그 우리나라 UFC의 그 종합격투기 선수 중에 김동현 씨라고 있습니다. 별걸 다 알죠? 예.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알아둬야 돼요. 그분이 요즘 가끔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무슨 프로의 그 토크 형식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는데 한 번은 MC가 이런 질문을 안 무섭냐고. 이 추성훈 선수가 있을 때도 똑같이 물었어요. 안 무섭냐고. 거기서 막 피를 흘리고 두드러 패고 막 발차기 하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용감한 것 같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같죠. 매번 무섭대요. 링에 올라갈 때마다 매번 무섭대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예요. 인간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늘 붙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병이에요. 두려움, 공포. 그런데 진정한 용기, 저 본 헤퍼와 같은 그런 독일의 신학자요 행동가로서 그런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자기의 결심, 확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 그 용기가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진리의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질 않죠. 그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신앙적 용기가 나오는 거죠. 총칼을 들이대도 그 상황에서는 무서울 게 없죠. 그렇게 순교자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예수의 영이 없는 저 이슬람권에 저런 사람들도 종교적 신념 하나로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비롯된 용기는 그런 용기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소위 이슬람권의 그 IS 이런 집단은 종교적 광기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적 용기는 기독교 광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본질적 담력입니다. 믿습니까?
그 담력은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쳐부수는 이런 적극적인 담력도 부분적으로 녹아져 있겠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담력은 당할 것을 각오하는 담력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지러지고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고백을 내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것이 니고데모와 요셉이 오늘 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하게 달라고 요구한 진짜 용기입니다. 그 십자가가 주는 용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용감해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마시운 그 죽음의 잔을 마신 그 용기도 순종해서 오는 용기였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이제 이 일곱 번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의 예배로 출발합니다. 내일은 대만으로 갈 것입니다. 대만을 향하는 젊은이들의 걸음 속에 이런 십자가가 주는 용기, 복음의 담력이 주는 용기에 붙들려서 대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기적의 한 주를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